일본에서 가짜 김정은이가 있다는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김정은 사진을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요즘 김정은 사진을 다시 관찰을 해보니 맞더군요. 가짜 김정은이가 내 눈에는 두 명 정도 활동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진짜 김정은과 가짜 김정은 사진을 올려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구분하여 올려봅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과 가짜 김정은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올린 진짜 김정은 사진과 가짜 김정은 사진을 뚫어져라 관찰을 하면 진짜와 가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을 만난 김정은은 진짜 김정은이가 확실한데 외국사 절단이 만나는 김정은은 대부분 가짜 김정은 같습니다. 사진은 어느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김정은이가 옛날에는 살이 쪘는데 요즘 김정은 사진을 보니 살이 많이 빠졌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문제는 옛날 살찐 사진이나 최근에 살 빠진 사진이나 둘 다 가짜 김정은입니다.